안녕하세요, 오복팀입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6개월 동안 저작권 서포터즈로서 참 많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저작권 공부는 물론 연출과 기획, 영상에 대한 공부도 한 것 같아서 참 많이 뿌듯합니다. 이번 저작권 서포터즈를 하면서 저작권이 창작자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가 그것을 왜 지켜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 팀원들과 고심하고 합심해서 저작권 관련 결과물을 이뤄냈다는 게 저는 참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서포터즈가 끝나도 저는 계속해서 저작권을 서포트하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아쉽지만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복의 안성현입니다. 저작권 서포터즈 활동 6개월이 끝나가는데요. 6개월 동안 되게 평소 저작권에 대해 잘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을 찍어야 하다 보니까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영상은 처음에 중개 시점으로 저작권에 대한 설명을 찍었던 영상인데요. 그때 영상을 찍으면서 저작권이 뭔지, 또 저희가 그것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사도 좀 하고, 그것을 영상으로 표현하는 첫 번째 단계였기 때문에 그게 가장 기억에 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콘텐츠를 제작할 때 저작권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이걸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봇팀의 일원 조희편입니다. 이번 저작권 서포터즈를 하면서 저작권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팀원들과 함께 영상을 만드는 시간이 저한테 너무 소중해서 되게 좋았습니다. 이제 아쉽게 서포터즈는 막을 내리지만 앞으로 살면서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지켜가면서 생각하겠습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